예서 보러 오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셋업해드릴까요? 이게 아티산에서 제일 브레이킹한 느린 느낌인데 오히려 약간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브레이킹한 건 없나? 조금 더 브레이킹한 거? 네. 요거는 이제 펜즈 씨가 쓴다는 그 마우스패드입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실까요? 안 왔어 안 왔어 뭘 와 안 왔어 밥이 온 거임 밥이 왔어요? 네. 아니 뭐 벌써 왔어요? 아이 아이 안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어, 어디 왔는데? 여기 앉아. 아, 예. 아 당연히 여기 앉아. 아, 네. 그때 연락을 드렸던 게 대회를 봤는데 장비가 네, 좀 오래된 거긴 하죠. 장비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8월 8일 이제 그때 대회를 저는 안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갑자기 이제 장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카로페님 장비가 뭔지. 장비는 딱 뒤에 구도 갑자기 하나 찍히잖아요. 이렇게 잘 지나가다가 쓱 찍히는 건데 장비를 봤는데 약간 이상해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비. 약간 요즘 이런 색깔 LED가 나오는 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아 그래 이 장면 이렇게 하나 보고 딱 찾으신 건가요? 그쵸. 마우스패드 뭐 640인 것 같죠? 아니면 두께에 봐서는 근데 사실 640 맞는 것 같고 마우스는 지슈라가 아니거든요? 지프로 쓰시잖아요. 네 지프로 써요. 프로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원래 장비에 대해서 편견은 없는데 편견은 없는데 근데 제 장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에요.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쭉 가거든요. 제가 처음에 프로 할 때 썼던 거예요. 데케슘이라고 해서 옆에 8키가 더 있는 아 그쵸 그게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텐키리스를 바꿨다. 텐키리스로 바꾸고 더 좋은 키보드가 있는 건 알아도 바꾸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싶어서 아, 이제 그러니까. 쓰다가 근데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요즘 우팅이 좀 유명하잖아요. 말이 그쵸. 많으니까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대회를 하기가 이제 2주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서 근데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청축을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장비를 안 바꾸다가 60H인가? 그 제품을 일단 쓰고 있고요. 마우스랑 마우스패드는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결국 키보드는 바꾸셨네요? 네 결국 키보드는 바꿨습니다. 이제 우팅 말고 얘 써보러 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둘 다 써보면서 느낀 건데 발로란트 할 때는 확실히 근데 저게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얘는 씹히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되나? 오인력이 없는 느낌. 한번 써보셔요? 어 네. 키보드는 저거 쓰시려고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셋업해드릴까요? 마우스랑 마우스패드 혹시 그거 있나? 약간 저도 마우스패드가 이게 G640이 그렇게 내구도가 좋은 마우스는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자주 바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네 아... 계속 바꾸고 있는 아티산에 혹시 그런 느낌의 패드가 있나? 아티산 계열에서 일단은 제로? 이게 아티산에서 제일 브레이킹한 두 개가 원래보다 더 미끌거릴 겁니다 사실. 아, 좀 느린 느낌인데 오히려 약간 느리다고요? 네 오히려 아, 좀 아 그래요? 네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그쵸 이것보다 조금 더 브레이킹한 건 없나? 조금 더 브레이킹한 거? 네 이건 또 너무 좀 빠른 느낌이에요. 얘? 요거는 이제 펜즈 씨가 쓴다는 아 그 마우스패드입니다. 오 다른 거 더 필요하실까요? 더 브레이킹한 걸로 가면 아까 했던 건가요? 약간? 더 브레이킹한 거요? 조금 더? 네. 얘보다 브레이킹한 거? 아 근데 이게 마우스가 너무 가벼워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제가 약간 큰 마우스를 선호하긴 하는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좀? 큰 마우스 대칭 네 큰 마우스 대칭 얘? 와 근데 진짜 너무 가볍네요 진짜. 아 얘도 가볍게 나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가볍네요. 진짜 이게 가벼운 마우스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요즘 나오는 마우스가 그냥 전부 다 경량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지금 네. 쓰시는 지프로가 80g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마우스들 트렌드가 다 60g 기준으로 맞춥니다. 원래 쓰시는 80g대 마우스는 조이 계열이라든지 100CXE를 제가 드리고 싶긴 한데 그 피트를 뜯어놔가지고 일단 한번 체감만 그나마 경량이 덜 돼있니? 약간 G프로 느낌인데 조금만 무거우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좀 더! 아. 진짜 여기에 딱 무게추만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무게추를 못 넣었어. 그러니까요. 아 그냥 그...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 아니, 피트가... 피트 안 좋아도? 아 네 한번 써볼게요. G프로를 계속 쓸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무게추를 넣고 아니 쉽지 않네요 이게 지프로 네. 솔직히 903에서 바꾸는 것도 고민 많이 하긴 했어요. 원래 903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지슈라에다가 무게추를 넣어서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지슈라에 그냥 잡자마자 그냥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이 이게 지슈라에 무게추 넣은 거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70g 네. 여기에 무게추 넣은 게 90g 그러니까 사실 20g 차이죠? 네 이것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사실 그거에 적응을 하시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아, 혹은 센서 이런 것 때문에. 레이턴시나 그, 이런 그 부분도 지프로보다 지슈라 쪽이 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체감할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적용이 되죠 인게임에. 지프로가 좋긴 하네요. 어? 아 근데 그건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무조건 더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더 좋은. 그러니까 지프로에 비해서도 지슈라 좋은데 그 지슈라의 네. 무게 동일하게 해서 끝까지 해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죠. 지프로와 지슈라 2의 갭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팅 쓰고 있는데 내가 우팅 안 쓰던 시절처럼. 네, 약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약간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비빨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 맞아, 원래 게이머는 장비 탈 하는 거예요. 원래. 아, 그쵸, 그쵸. 네. 이게 아무리 적응의 영역이라도 그게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 그쵸. 저 원래 약간 그 마인드였는데 장비 차이 나도. 아, 그치. 실력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악으로 깡으로 약간.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우팅에 맞아보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데스매치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해보셔도 되죠. 아 당연히 해보셔도 되죠. 903 경량화 버전. 저 근데 진심으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903 경량화 버전 뭐 이런 건 안 나오나. 이게 740인가요? 아 이 740 보면 두껍죠? 어 네. 아 진짜 약간 기캡이 느낌이네. 어 그쵸. 근데 네, 진짜 옛날... 좀 부드러운 기캡이 신기하네. 네. 옛날에 많이 썼던 패드였는데. 어 쉐리프 국룰 고스트 쉐리프. 야. 왜 내가 하는 컴퓨터랑 똑같은데? 아 분명히 내가 똑같이 하던 컴퓨터인데 왜 다르지? 오. 우와. 와, 한 발로 한번 써보실래요? 이게 루틴인데 튜닝을 다 해둔 겁니다. 아, 알루미늄 가중에 네. 키캡도 짜글이 다 바꾼. 아 한번 이걸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루틴인데 좀 무겁거든요. 오, 씨. 어휴, 헐, 헐. 사실 키보드 적응 기간이라 아까 제네시스로는 훈련장 좀 치고 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어, 너무 민감한데? 어, 가끔 이래요. 그쵸. 사실 이게 리스크가 좀 있다. 너무 민감한 게. 오. 까비까비. 어 또 못해. 이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컴퓨터가 좋네요. 근데 5은 안 써보셨나요? 훨씬 브레이킹합니다. 어 이거 누가 썼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분이 쓰고 계실걸요? 아 벤이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느낌이 괜찮네요 이것도. 어 그래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시야를 훔치겠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눈깔은 뭐라고? 바닥에 있는 게 부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위로 올리는 게 부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게 스몰 팁인데 눈을 바닥에다 깔면 빨리 터지거든요. 눈이 활성화가 빨리 돼요. 어? 그럼 이제 상대가 눈이 빨리 멀죠. 위로 올라가면은 대신 에임을 이렇게 올리니까 대신 타이밍을 맞춰야겠죠. 눈이 펴지는 타이밍에 피킹을 해야 블라인드가 먹은 상태로 잡을 수 있겠죠. 조금 이용하면은 이제 레이나 조합에 스카이를 좀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스카이뱅을 기다리면서 스카이뱅이 이렇게 뒤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날라올 때 눈을 위로 까면은 무조건 맞겠죠?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하는 게 썸띵이 그걸 엄청 잘한다. 상황 따라서? 상황 따라서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이해도가 좋다. 오버워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도 오버워치 아 전 못했어요. 저 얘도 랭크 할 때 몇 번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막 적팀에 정크를 하고 있으면 또 어지럽거든요.
옛날에 사실 뿌리면 바닥에 있으면 막 터지면서 맞았거든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쵸, 그때는 이제 피하지도 못하고 이제 짬이 있으시니까 그거 이용해서 또 우리 팀 괴롭히면 또 머리 뜨끈뜨끈해지거든요. 절단세 하나둘 죽는 거 보면은. 그랬던 또 기억이 있네요. 확실히 근데 슬라이딩 쪽보다는 브레이킹에 가까운 쪽이 대마시시이긴 한 것 같아요. 가벼운 마우스 쓰다 보니까 좀 더. 네,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 토시 같은 건 한 번도 안 쓰고. 아, 한 번 써봤어. 브라질에서 낙긴 연기했을 때 있잖아요. 되게 습하고 그런다잖아요. 네.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이제 땀이 찬다는 걸 느끼고 그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게임할 때 무조건 반팔에 여기가 맨살이어야 게임을 하는데 그때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되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계속 써보려고 하다가 역시 그래도 빼고 하는 게 더 맨살이? 네, 맨살이도 낫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반팔을 입히면 움직일 때 여기가 거슬려요. 그게 거슬려 계속 막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나시 부셔야겠는데 여러분. 네, 그게 너무 거슬려서 긴 팔을 입고 막 했었는데 팔토시를 한번 쓰면 어떨까? 네. 근데 팔토시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써봐서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맨살이 좀. 어떤 걸로 써보셨어요? 아 근데 팔토시도 뭐 종류가 있나요? 팔토시 쪽에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아 잠깐만. 그냥 그때 그냥 브라질 저기 마켓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런 거 샀는데. 에이 뭐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절대 안 됩니다. 팔토시까지? 왜냐면 팔토시가 싸구려를 쓰면 헤드에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헤드에 마찰이 최대한 덜 생기면 이 소재로 된 거. 팔토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밖에 안 씁니다. 아 한번 써도 되나요 그러면? 아 좀 많이 큰... 이게 좀 작나? 아니 라지가 아예 안 맞으시는데요? 아 원래 딱 맞게 써야 되거든요? 아 왜 라지가 안 맞으세요? 잠깐만요. 저도 미디엄을 쓰다가 라지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라지 같지 않아요? 많이 커 보이는데요? 게이밍 팔토시는 또 진짜 처음 보네.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가네요. 정말 아쉽네요. 아 아쉽 게 없나요? 아 미디엄이 없으니까. 아 미디엄이. 아 미디엄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옆에. 또 제타 형이 또 그런 것도 관심 많고. 아 새로운 장비에 대한 호기심 그게 좀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네.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진짜. 근데 프로 시작하고 네. 유튜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했다가 또 연습하다 보면 바쁘니까 또 아, 약간, 연습이 너무 바빠서 네 약간 시간 좀 그렇고 해서 그랬네. 약간 유기종 지금. 개인 방송도 잘 안 하시나요?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스트리밍 룸 있으니까 요즘 네. 한두 번 시키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유기종. 안 하시는 이유? 연습하고 피드백하고 뭐 랭크 조금 하면은 이제 1시 2시는 금방 되니까.